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메가마트에서 요철수와 영희를 샀답니다. 이게 3,400원이에요. 이게 공책인데 이렇게 제목이 이렇군요. 찢어지고 구겨져야지 좀 옛날 맛이 나. 이게 좀 옛날 공책 같은 느낌. 지금 너무 새 공책이라. 찢어지고 구겨져야지. 너무 예쁘요. 지금은 이제 명랑아 또래 먹으러 갈 겁니다. 냐냐냐냐. 수아 영희와 함께 명랑아 떡 먹으러 갑니다. 당당. 명랑 핫도그, 명랑 핫도그. 저는 감자 핫도그가 좋아요. 동생은 그냥 명랑 핫도그 좋아하고요. 냐냐냐냐냐. 감자 핫도그를 샀습니다. 케첩하고 머스타드 소스를 뿌렸어요. 아 진짜 맛있다. 그러면은 지금 바로 집으로 가서 그 철수와 영희 공책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. 낙엽을 이렇게 코팅해서 코팅지를 다 써가지고 이게 그만 코팅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. 책갈피를 만들려고 했는데 참 예쁘죠. 일단 먼저 그럼 마심을 뒤로 하고 여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바꿔주고 으쌰 이렇게 요 아이가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 하면서 이 어머니하고 동생이가 달려가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. 봐야 되게 옛날 거다. 자 그러면 이쪽 바닥부터 한번 해볼게요. 그 일단 뭔가 준비물은 이 지우개 그리고 이렇게 연필깎이도 깎을 수 있는 연필깎이 이 지우개도 한번 꺼내봅니다. 그리고 이 사인펜들 제가 꾸밀 때마다 이 닭 육공 다이어리 닦고할 때마다 나왔었던 사인펜들이죠. 아닌가요? 아무도 이 사인펜들과 그리고 이렇게 마카롱 젤 잉크 또 준비해 줄게요. 혹시 모르니까. 그리고 이렇게 가위, 모풀 뭐 또 이렇게 이 연필들을 준비할게요. 이렇게 또 스티커나 이런 것들은 준비하시고 싶으면은 하시고 대쪽에다가 어떤 걸 꾸며볼지는 모르겠습니다. 아직까지 그럼 일단 여기 아이구야 어머니 여기 60 아니 왜 이러니? 이 60 다이어리에 있는 요 스티커들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옆다가 뭐를 할지 뭐 또 요런 것들도 준비해 줄게요. 그럼 일단 여기에 일기 같은 걸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
안 보이시죠? 일단 먼저 적어주었습니다. 이때 빼뚜라기 뭐 옛날 애들 그런 간식 같은 걸. 이렇게 한 다음에 일기 같은 걸로 하려면 일단 이렇게 핑크핑크한 예쁜 스티커로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거나 아니면 이런 거를 일단 이걸로 먼저 요 장비를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또 밑에 해주겠습니다. 식으로 이렇게 꾸며줄게요. 이거는 뭔가 어려서 쓰는 느낌인데 한번 어려서 써볼게요. 셀러문 동생으로. 이거. 이걸로 떼서 붙여줄게요. 이따가 붙이는 게 좋을까요? 이따가 어떤
언니 이렇게 만지다 이래서 죽어주었어요. 이런 식으로 일기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해줄 겁니다. 이렇게 썼는데 되게 손이 아파요.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